하겠습니다. 어디로 봐야 돼요? 저보셔도 되고 네. 자유롭게. 선생님 이런 거 하시는 건 처음이에요. 예, 처음. 새로운 세상에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가볍게 기본 질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예, 예, 장성문입니다. 이룰 성 그럴 문이에요. 글로 이룬다 해서 원래 문과 갔어야 되는데 지금 이과로 와가지고 별로 이룬 그거를 못,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별명이 이제 만수루라고 하는데요. 어떤 학생이 저한테 석유 재벌을 닮았습니다. 이러고서 이제 도망갔어요. 그 상황을 이제 대성 동갑 친구들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석유 재벌이 바로 만수루라고 그러면서 그냥 석유 재벌이라고 하니까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게 지금 계속 돌고 있어요. 네. 돌고 있는데 다시 찍고 뭐 이러는 거예요? 없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런 것도 아 그냥 이게 나가는 거예요? 네. 아니 굳이 안 보셔도 되고. 10월 3일입니다. 생일이 얼마 안 남으셨어요. 예. 네, 받고 싶은 생일 선물이 혹시 있으신지. 안 챙긴 지가 하루 5일 된 것 같아가지고 선물보다 그냥 자유 시간. 너무 바쁘게 와가지고요.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 좀 부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AB형이요. ISFJ. 용감한 수호자. 그 말은 되게 멋있더라고요. 원래 MBTI 이런 거 믿지를 않는데 석 달 전에 이제 제자들이 찾아와서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커피숍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두 명의 제자가 막 MBTI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저는 몰라서 야 MBTI 어떻게 측정하냐 해서 측정을 해봤던 게 이제 그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읽어보니까 맞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거절은 잘 못하는데 부탁은 더 못한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게 딱 맞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제 상황을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뭔가 억울하시네. 아니 특히는 이제 뭐 만들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손재주가 좀 있어서 군대에서도 또 이제 공병 출신이어서 뭐 도배하는 거 배우고 페인트 칠하는 거 배관 이런 라인들도 배우고 해가지고 뭐 간단한 것들은 집에서도 다 최근에 모의고사 문제 만드느라고 문제 만드는 손재주로 지금 좀 생각지도 못했네.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인강 찍으면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매운 게 많이 땡겨요. 그거 먹으면 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대신 위는 망가지지만 지금. 드셔보신 매운 음식 중에 가장 맛있게 드신 거? 매운 것 중에서요? 낙지볶음이 제일 맛있어요. 그 강남대성 본관 앞에 낙지볶음 집이 있는데 거기가 좀 매워요. 근데 맛이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좀 다른 데보다는 좀 맵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아침에 새벽에 한 5시에면 일어나요. 조금씩 환해지기 시작하면 일어나는데 이제 그때 일어나서 이제 뭐 다시 문제 풀고 만들고 배가 고파서 이제 빵을 이제 빵 먹을 때 우유를 따랐는데 한 모금 정도만 나오는 거예요. 한 모금 마시고 빵 먹고 딱 그때 그 빵하고 우유의 조합이 너무 맛있어서 되게 좋았는데 이제 우유가 떨어졌기 때문에 있는 게 오렌지 주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렌지 주스를 따라서 빵하고 마시는데 그렇게 조합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렌지 주스는 어떻게 보면 개성이 강하잖아요. 오렌지만의 맛. 근데 우유는 튀지가 않아요. 조용해요. 그래서 다른 빵하고도 잘 어울리는 걸 봐서 아 사람하고 똑같구나 이렇게 그런 걸 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촬영을 하러 온 거죠 이제. 그러면 선생님은 우유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주스인 것 같으세요? 주스인 것 같은데 우유처럼 지금 살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왜 우유처럼? 잘 어울려야 되는데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스스로가 이제. 아이패드가 있는데요. 굿노트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쓰면 거기다가 이제 문제를 풀기도 하고 지우기도 하고 하니까 종이를 많이 아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구 사랑하는 측면에서 잘 구매했다 생각을 합니다. 가르쳤던 제자들, 이제 오랜 제자들이 만날 기회가 없는데 마임의 Q&A에 올라와요. 선생님 저 언제 배웠던 누구누구입니다. 그래서 만남의 장소로 제공이 되는 게 되게 좋고요. 단점은 이제 거의 달리는 말이라고 그 말 위에 타서 지금까지 계속 달려오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너무 없는 거죠. 이제. 최악의 상황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닥 상태에서 거기서 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더 밑으로 떨어지는데 근데 그 바닥 상태에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좀 더 이제 빨리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줘서 이제 해결했던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 선배인데요. 대성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이제 끝나서 졸업하고 대학교 간 친구들 5년, 6년, 8년 이런 학생들이 많은데도 지금 계속 연락을 하면서 가끔씩 이제 뭐 술 한잔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인강으로서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만났지만 이제 수능이 끝나면 이제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서 같이 인생 대화도 하면서 이제 같이 인연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이제
인생 성배라고 했습니다. 가을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제 여름은 너무 뜨겁고 겨울은 너무 춥고 그래서 그 사이 애매모호한 그런 사이 제 성격하고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가을이 좋은 것 같아요. 가을이 또 좋은 게 뭐냐면 뜨거운 바람을 쬐다가 이제 선선한 바람으로 넘어갈 때 그 기분이 되게 좋아요. 딱 지금이네요. 네, 지금이 딱 이 선선한 느낌이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계절인 것 같아가지고 좋아합니다. 비빔밥을 자주 먹습니다. 낙지볶음을 한 1년 먹었더니 질려가지고 이제 매운 거 찾으면서 몸에도 좋은 이제 고기가 없는 이제 비빔밥 위주로 건강을 생각하면서 이제 먹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에 이제 인강 찍는다고 얘기가 나온 다음에 이제 종강 할 때 이윤식 선생님하고 방인혁 선생님하고 세 명이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윤식 선생님이 뭐 인강 런칭하는 장성문 선생님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그게 이윤식 선생님 인스타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이제 좋은 말들이 많이 올라와서 아, 아이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저도 하나 만들긴 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진 6개 올린 게 다예요. 그리고 메시지 기능이 있는지도 몰라서 누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한 3일 됐을 때 제가 답장을 했거든요. 그게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아직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울 시간이 없어서. 아, 지금 이거를 거의 1년 전에 만드셨군요. 네. 소통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이게 이제 9월 말에 업로드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쯤 해가지고 게시물 하나 올리고. 이거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여행입니다. 여행. 젊었을 때는 밟은 땅만큼 성장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많이 땅을 밟고 다녔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버킷리스트라고 했는데 이 여행 자체에 또 다른 버킷리스트들이 많아요. 여행 다니면서 맛집을 갈 수도 있는 거고 제주도에 갔으면 한라산 등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버킷리스트가 만들어지니까 여행이 하나의 큰 버킷리스트라고 생각을 하고서 여행을 좀 많이 가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버킷리스트가 있으신가요? 여행 가고 싶죠.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 가서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이 좀 귀찮고 또는 이제 뭐 좀 두려운 감도 있는데 모르는 데 가면서 이제 부딪히면서 또 혼자 밥 먹으면서 뭐 이런 것들도 해보고 싶어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버킷리스트가 될 수도 있죠. 이제 아이들이 수능 준비하는 기간에 갇혀 있는 공간 그리고 또 수능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무 답답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같이 바다로 나가서 좀 넓은 바다를 구경시켜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확 트인 마음을 가지라고 해방감 느끼게 하기 위해서요. 영화를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제가 영화 원래 광인데 시간이 없어서 영화를 꽤 많이 못 봤어요. 근데 그 제목에 딱 맞는 영화가 나는 전설이다가 있어요. 그거 보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혼자 남았으면. 그 윌 스미스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아정 처음부터 이제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살 준비를 해야죠. 이제. 영화를 보겠다지만 네. 많은 전설이다를 보겠다. 박사과정 4년 차 때 좀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만두고 이제 학원계로 나오게 됐는데 만약에 계속 있었다면 이제 어떻게 됐을지 궁금해서 이제 말씀 해주시기엔 좀 그 문제여가지고 아. 함부로 얘기하기가 지금 제가 이제 만들거나 이런 건 실험하는 걸 좋아해서 그거 할 수 있는 과가 이제 화학과여서 가게 되었습니다. 뭐 석고에서 반응하는 거 그래서 새로운 거 만들어지는 게 좋아가지고 그럼 기억나시는 제일 흥미로웠던 간단한 실험밖에 안 하니까 아스피린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보다 더 순도 높은 아이스크림 직접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아스피린 만들어서 혼자 나중에 살아남으시면 그때 윌 스미스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필요하긴 하죠. 의약품이 필요하죠. 혼자 남을 때 오리궁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약점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누워가지고 있으면은 이 엉덩이하고 등 사이의 공간이 되게 커요. 그래서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배에다가 막 엿기도 올려놓고 근데 어느새 세월이 변해가지고 지금은 오리궁뎅이란 말이 잘 사용이 안 되고 애플 힙이란 말이 잘 사용이 돼서 내세울 때가 됐구나. 검증 가능하십니까? 아 이게 검증이 안 돼요 지금. 어저께도 강남 대성에서 그 친구 옷들이 인강에서 엉덩이를 부각시켜야 돼 이러길래
아, 인강에서 출판 강의하고 엉덩이를 보일 그런 게 없는데, 그러니까 엉덩이를 칠판에다가 분필을 쓸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좀 넓게 잡아서. 꼭 힘들 때마다 조언을 얻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항상 해준 얘기가 있어요. 너 자신을 믿어라. 그리고 지치지 마라. 그러면 언젠가 성공을 할 것이다. 이게 저한테도 딱 와닿는 말이지만 이제 지금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성적이 지금 안 나왔다고 해서 너무 주눅들어 있지 말고 자신을 믿고 지치지 말고 수능까지 열심히 준비를 하면 성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뿐만 아니라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인강 때문에 계속 쉼 없이 달려와서 마무리가 되면 바다로 가서 이제 아까 제자들하고도 같이 볼 수 있는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저도 직접 가서 바다를 보고 싶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이 카메라 보시고 그 엔딩 포즈 한번 해주시면 오늘은 끝이 납니다. 준비되셨나요? 예. 네. 하나, 둘, 셋!